해리 중등부 예비 중등부 수업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하는 건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작할까요? It's good. It's good.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할 것. It's하고 It's는 전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이건 무슨 뜻이죠? 그것의란 뜻이죠. 맞습니까? 자, 여기에 점 찍고 S는 it is의 줄임말인데요. 자, 이거 점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걸 학생들이 왜 헷갈리느냐? 예를 들어서 오늘의 신문 이런 거 하고 싶을 땐 오늘이 today인데 today's newspaper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점 찍고 S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것 같다는 되는 모양이다라고 착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틀린 건 아니지만. 자, 여기에 it에서는 점 찍고 S는 it is의 줄임말이지 이런 뜻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 점이 없어야 돼.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부터 격이란 얘기를 할 거야. 격. 클래스. 영어로 하면 클래스.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동안 선생님이 얘를 누가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다. 그래서 여기에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보고 주격이라고 그래요. 문장의 주인이 된다 하다시 앞에서 누가다를 만든다 해서 주격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줬던 얘는 그것의 뭐뭐의란 뜻이 들어가면 혹시 무슨 격인지 알아요? 소유격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서 It's Windows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그것의 창문들이란 뜻이겠죠? 창문은 창문인데 누구한테 속한 건지 얘기할 때 밝혀줄 때뭐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그것들의 창문들 이렇게 하고 싶으면 Their windows 이렇게 되죠. 뭐뭐의가 붙는 말들을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선생님들이 소유격이라고 한대요. 누구한 뒤에는 어떤 물건이 옵니다. 그 물건이 누구의 소유인지 밝혀주는 형태를 보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은 다른 예로 my도 소유격이죠. 뒤에 또 물건이 왔죠? 누구의 책인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This is his. 자, 여기서는 얘가 목표야. 얘의 뜻이 뭐다? 그의 것. 자, 뭐뭐의. 자, his는 이런 뜻도 있지만, 그의란 뜻도 있어. 공부하면서 눈치챘겠지만. 자, his가 문장 속에서 그의라고 했을 때는 무슨 클래스라고 한다? 무슨 격이라고 한다? 소유격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는 이것, 똑같이 이것도 있지만 여기에 어떤 것이 붙었어. 것. 것은 선생님이 그동안 이름씨라고 했는데 이름씨의 정확한 명칭은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 히스가 그의란 뜻으로 쓰였을 때는 소유격이지만 문장 속에서 그의 것이란 뜻까지 갖고 있으면 그때는 뭐라고 부르느냐? 여기 명사란 말 보여요. 이름씨라고 그동안 했던 겁니다. 어떤 것이죠. 것. 그의 것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소유격이 아니고 뭐라 그런다? 말을 해야 익혀집니다. 공부라는 건. 히스가 그의 것이란 뜻이 됐을 때 뭐라고 부른다? 소유격 대명사. 알겠습니까? 히스가 그의면 뭐라고요? 소유격. 됐습니까? 근데 히스가 그의 것이면 뭐라고 부른다? 라고 한대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You like me죠. You like me. 그러면 여기서는 선생님이 어디다 밑줄 칠 거냐면 여기랑 여기겠죠. 얘를 보고 무슨 격이라고 한다고요? 문장의 주인. 그렇죠.
하다시 앞에서 누가 like를 하는지 밝혀주는 걸 문장의 주인이니까 주격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가 하는 역할을 보고는 주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보고는 뭐라고 하느냐. 누구누구를, 누구누구 무엇무엇을, 그러니까 뭐뭐를, 무엇무엇을, 뭐뭐에게 이런 뜻을 갖게 되면 얘를 보고는 이제 무슨 격이라고 할 거냐면 뭐라고요?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얘를 보고 목적격이라고 하죠. 그러면 I가 변하는 형태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얘를 보고 주격, 얘를 보고 이런 뜻이니까 소유격. 그러면 얘는 나를 이란 뜻이니까 목적격. 오케이. 얘는 뜻이 나의만 있는 게 아니고 것까지 있으니까 소유격 대명사.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Your dog like me. Your dog like me 는 아니고 Your dog likes me 겠죠. Your dog likes me. 그럼 여기서 얘랑 얘를 가지고 무슨 격인지 얘기하겠죠? 네. 무슨 격일까요? 주격. 오케이. 소유격이죠. 왜냐하면 무슨 뜻이니까 너의 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네. 이거 안만 길어봤자 뭐죠? 이시죠. 그것이 날 너에게, 다시 말해 그것이 날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걸 안만 길어봤자 it 했을 때 얘는 무슨 격일까요? 누가 좋아한다고? 그것이 좋아한다고? 누가 좋아한다고? 너의 개가 좋아한다고? 무슨 격이 된 건가요? 주격. 알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동안 안만 길어봤자 누가 다 만들 때 안만 길어봤자 했던 게 다 주격으로 바뀌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얘는 뒤에 어떤 것이 있죠. 어떤 뭔가 사물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물건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명사가 나왔죠. Your book, your dog 하듯이 이 개가 누구의 소유인지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럼 얘를 보고는 뭐라고 무슨 격이라고 하겠어요? 목적격. 그렇죠. 얘를 보고는 목적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말을 보고 목적격이라고 합니다. 걔가 좋아한다. 그러니까 하다시를 기준으로 격이 이렇게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에서 중요한 게 하다시인 거예요. 그럼 He likes, 그 다음 뭐라고요? He likes us. 뭐래요? He likes us. He likes us. 이러죠. He likes us. 그럼 어디다가 비출 거냐? 여기다가, 여기다가 하겠죠. 무슨 격? 다 했어요? 그렇죠. 주격이죠. 누가 좋아하는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가 좋아한다. 누가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격이라고 합니다. 얘는 목적격. 그렇죠. 목적격은 누구를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끝에 은는 이가, 은는 이가 이런 말 들어봤어요? 국어 시간에 안 배워봤어요? 을,를,에게 라는 말은 안 들어봤어요? 은느니가가 붙으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느니가가 주어가 되는 거고 주격이라고 누구누구를, 누구누구에게를 보고 목적격이 되는 겁니다. 목적어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말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중학생이 되면 계속해서
맞든 틀리든 큰 소리로 하는 게 더 좋아요. Okay. Our dog likes you. 뭐라고요? Our dog likes you. Okay. 그래서 얘랑 얘를 익히는 게 목표죠. 얘 무슨 격? 숙격. Okay. 뜻이 뭐예요? 우리들의 개. 개는 개인데 누구 소유의 개래? 우리 소유의 개래. 그래서 무슨 격? 소유격. 앞만 길어봤자? 그러면 이건 무슨 격? 주격. 주격. 뒤에 하다시 있네요. 무슨 격? 목적격이죠. 너의 우리들의 개가 좋아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말이라 했죠. 그리고 뜻도 을들에게 됐습니까? 네. 의 소유격 누구누구를 무엇무엇에게 소유격 아니 목적격. 소희는 준비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 영어는 항상 누가다부터 표현한다 했죠? I will like to. Okay. 누가다를 붙여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I like her too. I likes는 이 세상에 존재할 리가 없고요. He, she, it이 아니니까. 뭐라고요? I like. I like her dog. Like a dog. I like her dog. 그래서 여기서 목표는 학습 목표는 얘랑 얘입니다. 그래서 무슨 격? 주격. 주격이죠 당연히. 얘는. 소유격. 그렇죠. 그녀의 개죠. 자, 그러면 her는 무슨 뜻도 있었더라? 지금처럼 그녀의 라는 뜻도 있는데 또 공부하다 보니까 이거 말고 다른 뜻도 있지 않던가요? 잘 모르겠나요? 응? 좀 이따 나올 때 봅시다 그러면 계속해서 그리고 She likes him. She likes him. 오케이. 그래서 학습 목표는 얘랑 얘죠. 무슨 격? 주격. 주격이죠. 누가다. 그녀가 좋아한다. 무슨 격? 목적. 그렇죠. 그를이죠. 그녀가 좋아하는 대상이 되는 말이죠. 키스가 아니고 힘입니다. 나를이 뭐예요? 나는입니까? 미죠. 그렇죠? 여기 M 들어있네요. 이것도 목적격, 이것도 목적격. 미, 힘. My dogs like you. 뭐라고요? My dogs like you. 그러면 학습 엄마야? 자, 그럼 학습 목표는 얘랑 얘입니다. 무슨 격? 소유격. 그렇죠. 소유격이죠. 그런데 요거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데이는 무슨 격?
누가 뭐 한다? 그것들이 좋아한다. 나에게들 그것들이 좋아한다. 주격이죠. they의 목적격은 them. 어? 얘가 왜 목적격이에요? 그것들을 이란 뜻이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무슨 격? 자, 이제 중학생이 되니까 격 이런 말도 이제 알아야 돼요. 됐습니까? 네. 다 하다시와의 관계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가다? I like It's coffee. It's, I like it's coffee. It's 할 때 점 찍을까 말까? 안 찍. 그렇죠. 안 찍어야 된다 했죠. 점 찍으면 it is의 줄임말이 했습니다. I like it's coffee. 그래서 목표는 뭐 얘도 있지만 얘는 이제 쉬울 거고요. 얘 무슨 격? 주격. 무슨 격? 소유격.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소유격은 1. 뜻은 뭐뭐의란 뜻이다. 두 번째, 뒤에 뭐가 있다? 것이 있다. 커피, 무슨 씨예요? 이름 씨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했어. I'm good. 주격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He likes them. 헬은 지금 뭘 배우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까? 다만 속도가 조금만 더 빨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슨 격? 주격이고요. 무슨 격일까요? 그렇죠. 그것들을 또는 어떤 사람 대신 왔으면 그들을. 목적격의 특징. 무엇 무엇을. 뭐뭐에게 이런 식으로 해석되고 그 다음에 하다시 뒤에 와서 그 행동의 대상이 된다. 하다시 앞에 있으면 그 내 뜻이 좋아하다인데 얘 앞에 있으면 좋아하는 걸 얘가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하다시 뒤에 있으면 그 좋아하는 걸 받는 게 얘란 말이야. 그걸 보고 어떤 행동을 받는 걸 보고 목적을 합니다. 대상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총을 쏘면 내가 쏘면 나는 주어고 총을 맞는 쪽이 목적어가 되는 거죠. 목표물이잖아요. 그다음 I like them. 틀렸죠. I like their book. 뭐래요? I like their book. 여기서 목표는 학습 목표는 얘랑 얘죠. 오케이. 그래서 무슨 격?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뜻이 요렇게 합쳐서 뭐예요? 그들의 책이죠. 특징 하나 보이네. 첫 번째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 무슨 격? 소유격. 소유격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모아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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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배웠죠. 뭐 배웠냐면 이것도 배웠죠. 이것도 배웠고요. 주격, 소유격, 목적격. 그 다음에 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요? 소유격 대명사. 맞습니까? 이거 뭐죠? 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됐습니까? 네. 그다음, 아이고 쉬워라. I like you. I like you. 그래서 요거하고 요게 학습 목표고 무슨 격? 주격. 그렇죠. 목적격의 특징.
를 됐습니까? 하다시 뒤에서 내가 좋아하는데 그 좋아함을 받는 대상이다. 자 그러면 유는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네요. 뭐죠? 너는 네가 이건 어차피 같은 뜻이고 또 너를 너에게 됐습니까? 자 근데 유는 조심해야 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뭐냐? 자, you are a student. 뭔 뜻이죠? 너는 학생이다. 학생. You are a student. 이거 보니까 이거 왜 붙었지? 그러면 you의 뜻은 너가 아니고? 오케이, 학생들이다. 됐습니까? 그 you에서 조심해야 될 건 뭐냐? you는 어떤 말을 듣는 사람이 you라 하고 중학교 올라가면 2인칭이라고 합니다. 말을 하는 사람,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보곤 1인칭 단수, 1인칭 복수라고 합니다.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단어를 만들어 놨죠. 근데 you는 2인칭 단수도 you고 2인칭 복수도 you라고 합니다. 뭘 보고 아느냐? 이거는 단수네, 이건 복수네. 아, 그럼 이건 너고 이건 너희들이겠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계속해서 이것만 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무슨 노동하는 것 같기 때문에 다음 학습 목표를 어느 정도는 된 것 같아요. 조금 더 했으면 좋겠긴 한데. 자, 다음 학습 목표는 자, 지금 얘를 안 했어. 아까 전에 내가 보여줬던 것 중에 제일 밑에서 지금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이거 둘이 세트예요. 하나는 익힘 학습하는 거고요. 하나는 시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면 어떻게 하는지는 뭐 보면 금방 쉽게 알 수 있을 건데 저 혹시 모르겠으면 물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자 3번은 3번은 다음 수업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네요. 여기에 단어 세트입니다. 3번까지 준비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